웬즈데이 준비됐어? 당연하지. 시작하자. 누군가가 꿈의 머리를 깎게 될 거야. 완벽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요? 스타일리시한데. 체포한다. 엄마들 불러. 웬즈데이와 메간, 당신을 경찰 머리카락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다. 아, 여기 바람 드네. 자, 가진 물건 다 압수야. 당신을 잘 알지.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 재밌는 게 더 많은데 누가 파일을 신경 쓰나? 여기요. 받아들이지. 부유한 아담스 가족은 고대성과 호화로운 고딕 저택에서만 살았어요. 더 나은 던전이 필요해. 여기 책임자가 누구지? 갓중이가 왔습니다. 좀 더 부자스러운 감방으로 주세요. 돈이면 다 되죠. 이게 최신 감방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썼어요. 나쁘지 않네요, 딸. 어때? 어, 증거다. 유리 숨어. 갓중이님, 마음에 드네요. 여기로 하죠. 좋아요. 돈은 언제나 좋죠. 아, 제 말은 돕는 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왜 저러는 거야? 자, 자, 가진 거 다 내세요. 자, 너도. 여기요. 잠깐, 인형도. 근데 이거 제 하나뿐인 인형인데요. 무기로 쓸 수도 있잖아. 얼른 내렴. 안 돼요. 이리 줘. 명령이야. 들어가. 슬퍼하지 마, 따라. 그래, 네 인형을 사랑하겠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뭔 줄 알아? 내 머리야. 안 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 내가 내 머리한테 작별인사한 것처럼 네 인형을 작별인사해. 안 돼, 바비. 역겨워. 뭐야? 안 돼. 인형을 구해줘야 돼. 널 씻겨주고 다시 예쁜 머리를 만들어줄게. 냅킨 한 조각을 가져와서 위에 접착제를 발라주고 붙이는 거야. 이거면 새 머리를 붙여줄 수 있지. 근데 어디서 가져오지? 그래, 내 머리가 딱이야. 자, 여기. 말려주자. 그동안 옷도 손 좀 보자. 양말 위를 잘라주고 양손에 손을 위한 구멍을 만드는 거야. 간단하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이지. 이제 귀여운 분홍색 리본 벨트로 허리 부분을 강조해주자. 다 됐다. 딸, 인형 여기 있어. 내 바비. 고마워, 엄마. 이 축축한 감방 때문에 칩이 방전됐나봐. 괜찮아. 여기 구급 상자에 뭐가 있어. 기침 시럽 한 수저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안 마실 거야. 딱 한 수저야. 싫어. 좋은 생각 났어. 위험한 범죄자 한 명 추가. 엄마들을 위한 꿀팁이지. 아이가 시럽을 마시고 싶지 않아 한다면 음료수 뒤에 숨겨라. 콜라 마실래? 오, 맛있겠다. 뭘로 하실래요? 과일? 아니면 해피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댓글로 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담스 씨, 점심 나왔습니다. 신난다, 배고파는데. 그렇게 빨리는 안 되죠. 게임을 하죠. 여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과일이랑 해피밀. 좋아요. I dance, dance, dance. 골라요? 이거요. 뭔지 볼까요? 과일이네. 맛있게 드세요. 사과는? 싫어. 그래, 배고픈 상태로 둘 순 없지. 그럼 뭔가 만들어볼까? 칼은 조심하고. 난 이런 일 하는 데는 프로잖아. 자, 몇 가지 능숙한 동작이면 맛있는 과일 버거가 완성되지. 이제 사과를 잘 자르기만 하면 돼. 딸이 좋아해야 할 텐데. 좋은 냄새. 웬스데이? 아,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안 돼, 이건 불공평해. 풀어줘. 너 큰일 난 줄 알아, 웬스데이. 네, 근데 점심이 먼저예요. 아, 내 버거. 당신 거였는데 이제 내 거네요. 안녕, 범죄자들. 배고프죠?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음식을 준비했어요.
범죄자를 위한 오트밀.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요. 맛있게 드세요. 이걸 먹으라고? 난 안 먹을 거야. 그래, 맛없어 보이네. 끔찍해. 어떻게든 고쳐야겠어. 좋은 생각 났어. 잠깐만, 고치기 불가능할 텐데. 우와, 상상력만 있으면 뭐든 가능해. 맛있게 먹어. 지루해, 지루해. 아, 엄마가 신경 안 써야 하는데. 여기 장식 괜찮네. 잠깐, Wednesday? 냠냠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루찌립 스틱인데 먹으면 안 돼. 근데 달달하잖아. 그게 사실이긴 하지. 근데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 립스틱통을 가져다가 초콜릿을 촛불에서 녹이는 거야. 다음 단계, 뜨거운 초콜릿을 튜브에 부어주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짠! 이 립스틱은 먹을 수 있어. 뜬 초콜릿은 유용하다니까. 맛있다. 여보세요, 초콜릿이 더 필요한데요. 귀여움으로 무마하려고 하지마. 누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를 씹었지? 어서 인정해. 이미 알고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약하게 처벌해 주겠어. 어, 리드 소령이다. 안녕 레이, 오늘 밤 본사에서 춤이랑 모금 행사를 하는데 나랑 같이 갈래요? 네, 물론이죠. 돕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봐요. 이따 봬요. 단 한 가지 문제는 춤을 못 춘다는 거야. 아, 알겠다. 희금 먹은 자라 춤추면서. 흥미롭네, 아주 흥미로워. 메간 도와줘요. 당신 대표춤 좀 가르쳐줘요. 콜라 한 병 드릴게요. 아, 좋아요. 저 따라하세요. 좋아, 준비됐어. 그렇게 어렵진 않네. 꽤 재밌는데? 마음에 들어. 리드씨가 날 좋아할 거야. 와, 춤추는 건 최소 쫓는 거랑 다르네.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피곤해. 메간, 콜라 여기요. 고마워요. 언제든지요. 레이는 초대됐는데 나는 초대가 안 됐잖아. 불공평해. 이 부서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누구지? 나 아직 누구겠어. 아니, 스캇 중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계획이 필요해. 알겠다. 웬즈데이, 잠깐 얘기 좀 해요. 원하는 게 뭐죠, 스캇씨? 춤 좀 가르쳐 줄래요? 진짜 필요해요. 아, 안 돼요. 못해요. 콜라는 어때요? 싫어요. 저 트럼프 카드 있는데요. 콜라와 쿨러죠. 좋아요, 들어와요. 준비됐죠? 따라하세요. 잠깐만요, 준비됐어요. I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hands, hands. 에너지도 좀 더하고. Above my head. 리드 소령이 레이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모두들 날 보겠지. 이렇게. 어디로 간 거야? 탈출했나? 아, 춤추고 있었구나. 이걸 적는 게 좋겠어. 이야, yeah, 그렇군. 됐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도회장을 정복할 준비가 됐다고요? 와, 힘이 넘쳐요. 쿨러랑 콜라 주시죠. 한 말은 지킨다고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또다시는 안 해요. 신난다. 어, 콜라다. 잠깐 기다려봐. 스캇한테 이 냉각기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야. 봐, 여기에 콜라를 부어주자. 냄새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자유로운 삶에서 마시는 음료들이 그립다. 이 콜라를 더 멋지게 마셔야 되는 거야. 우와, 됐다.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 왜 여기선 항상 배고픈 거야? 배고파. 딸, 엄마가 점심 가져왔어. 이거 싫어. 얼른 먹어. 안 먹어. 먹게 될 거야. 아니면 허기 부른다. 안 돼. Wednesday. 이제 다 잘 먹게 되겠지? 뭐야, 이런. 끔찍해. 징그러워. 사랑스러워. 놔줘. 도와줘. 엄마 반반도 불러줘.
안 돼. 근데 괴물이랑 온갖 고약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났어. 화살을 돌리면 가루키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점심 식단은 네 운과 재주에 달려 있어. 우와, 나도 할래. 자, 둘이다. 멋진 개미야, 엄마. 좋아, 내 차례야. 오, 벌레 젤리, 냠. 야, 메간, 우리 깜빵에서 놀자. 좋은 생각이야. 미안해, 엄마. 자기 모드 실행. 이제 아담스 쪽으로 가볼까? 좋아, 환풍구면 될 거야. 히히히히. 은세이와 메간이 장난 없이 지낼 일은 없잖아요. 잘못된 곳이야. 부엌이네. 오트밀 냄새 절대 못 잊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하하, 엄마가 이거 보고 싶어 하겠어. 드디어 왔네. 보고 싶었어. 나도야. 메간, 어디 있지? 메간, 우리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없어질 순 없는데. 아, 저기 있네. 배신자. 메간, 너 검은색으로 염색할래? 웬스데이, 메간은 네 딸이 아니잖아. 됐어, 너 큰일 난 줄 알아. 안 돼, 진정해, 내 손님이야. 뭘 기다리고 있어요? 형기가 끝났다고요. 신난다. 그래요, 이제 자유예요. 얼른 나가세요, 빨리. 웬스데이, 다신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알았죠? 이니들 장난감 줘. 너처럼 겁 많은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웬스데이, 너 분홍색 싫어하잖아. 누가 좀 구해줘요. 한 번만 더 사건 생기면 아빠들 학교에 부를 거야. 조용. 난 소음이 싫어. 내 귀. 마미롱레그 압수야. 둘 다 못 가져. 여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야. 드디어 교실이 좀 조용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멋진 맛을 즐길 수 있겠어. 아, 배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얌전히 있을게요. 당연하지. 장난칠 시간? 가자. 마이어스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커피 나왔습니다. 흘리지 마세요. 운 좋게도 선생님이 교실에서 알로에를 키우시네. 이게 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해줄 거야. 선생님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함께라면 이 둘은 선생님을 놀리기 위한 가장 특이한 방법을 생각해낼 거예요. 어? 내 등에서 난 소리는 아닌데? 또 무슨 꽁꿍이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네. 좀 지나쳤어. 이 순간을 즐겨볼까? 아, 내 커피! 너희가 이런 거야? 내 바지가 왜 의자에 붙은 거지? 이제 동료들을 어떻게 봐? 아, 슬라임이 왜 있어? 안 돼, 내 초상화는 안 돼! 너희? 초상화 일부가 되셨네요. 손 보습은 마음에 드세요? 너희들 더 이상은 못 봐줘. 아빠들 내 사무실로 부를 거야. 이런. 그건 안 돼요. 이니드의 아빠 부자 싱클레어 씨예요. 학교에 와본 지 오래됐어. 아, 옛날 생각나네. 뭐야? 이니드는 패배자? 말도 안 돼. 누가 저런 헛소리를 쓰는 거야? 누군지 알겠군. 선생님 없지? 학교 모든 애들한테 여기서 제일 큰 패배자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저기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야? 요정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멈춰요, 젊은 아가씨. 제발 교장 선생님한테 데려가지 마세요. 난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당신을 위한 일이 있죠. 관심 있어요? 뭐 하면 되는데요? 복잡한 건 없어요. 잘 들어봐요. 아무도 안 볼 때 이걸 걸어놔요. 누구지? 학교에 새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웬스데이의 아빠 아담스 씨예요. 가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우와! 아야, 정말 끔찍한 날씨야.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는군. 오랜만이에요, 아담스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도 전화 받았어요, 싱클레어 씨? 우리 딸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 안녕, 띵. 매니큐어 멋지다. 일단 숨어있어. 갈까요?
뭐 애들 성적에 대해서 칭찬받겠죠. 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네요. 아니 이거 주요 문제 아들인데요.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에헴, 드디어 오셨군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여러분과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뭐야? 이니드 아빠는 진짜 관대. 내가 잘못했어. 이니드는 최고야.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처벌 받을 줄 알아.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배짱 한번 두둑하군. 잘했어. 따라오세요. 나쁜 소식인 것 같아. 내 늑대인간 감각을 믿지. 마이어스 씨 심각한 수준 나르시스트인가 봐. 우리 고모도 이러셨었지. 아, 교장 선생님도 완벽주의자야? 왜 그렇게 엄격한지 알겠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조금 걱정되는데. 붙잡혀 있었네요. 애들 좀 혼내야 됐거든요. 원래 해야 할 것보다 반톤 높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나갈 때랑 책상이 달라 보여. 내 책상에 뭐가 없는지 말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진짜요. 뭔가 사라졌는데 알 수가 없네. 어떤 게 없어졌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제 따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난한 냄새. 민감한데 후각에 대한 고문이야. 빈곤 퇴치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지. 난 속물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데요. 안 돼, 건물 공격이다. 숨어야 돼. 이런. 으취. 피했다. 아, 내가 무슨 우산 가지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죄송해요. 반짝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친절한 손이네. 아! 안녕하세요. 말도 하잖아? 아, 안 돼. 또야? 아야. 사과는 나무 근처에서 떨어지지. 어? 나무세요. 이런. 이거 반전인데. 어? 아빠도 여기 왔어요? 저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싱클레어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요? 알겠어요. 내 딸에게 좋은 본부기가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1000번 쓰세요. 꼭 그래야 돼요? 난 내 발명품 작업이나 해야겠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사이에 난 새로운 벌을 생각해낼 테니 귀찮게 하지 말고요. 아빠 잘할 거예요. 알아서 할게 딸. 힌트가 필요해. 해결책 테이블 위에 있어요. 아, 알겠다.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는 일만 남았어. 분명히 뭔가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필요한 거야? 찾았다. 이제 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볼 거예요. 시간 낭비는 안 해야지. 이거면 충분할 거야. 다 했어요. 어, 뭐지? 벌써? 빨리도 했네.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상해. 왜 안경이 안 열리는 거야? 통할 거라고 했지. 뭐야, 날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오해예요. 우리 거래를 해볼까요? 난 뇌물 안 받아요. 아, 불쌍한데 예민한 귀.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 됐어, 확실해. 됐어, 순간이동 준비 끝났어. 여기서 나가자. 드디어. 이니드, 우리랑 같이 갈래? 우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버튼에 손 얹으면 작동할 거야. 하와이로 가고 싶어. 여기가 어디지?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재밌네. 우리 감옥에 온 건가? 새로운 이웃인가? 누가 책임자인지 보여주지. 거기 패배자들 빨리 고치세요. 순간이동해요. 휴, 무서울 뻔했네. 우와, 우리 자유야. 근데 여긴 뭐지? 행동은 F예요. 앉아요, 당장. 네, 선생님.
소장님보다 더하네.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우린 갇혔어 영원히. 이번엔 뭐가 잘못된 거야? 희망이 없어. 고친 것 같다. 제발 그만해요. 우리 감옥으로 왔나? 다행이야. 여기가 훨씬 나아. 아까도 다시 왔잖아.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셔. 저녁 7시고. 그럼 우리 자유인가? 뭐 좀 확인해 볼게. 문 잠겼다. 그 말은 메이어스 선생님 집에 가셨고 우린 밤새 여기 있어야 돼. 하지만 밤이 되어도 부자 싱클레어와 가난한 아담스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학교가 비어있어. 나한테 완벽한 기회야. 누군가 뭔가를 꾸미고 있어. 잠겼네. 누가 마카를 훔칠까봐. 아, 어떻게 할지 알겠다. 모든 경우를 위한 내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도둑인가? 조심해야겠어. 됐다. 소리를 안 내는 게 좋겠어. 학교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소름 끼치네.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잠깐 지켜보겠어. 완벽해. 모든 포스터가 잘 걸려있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야? 넌 갇혔어 도둑아. 아, 만지지 마. 어디로 도망갈 거야? 누군가가 고문당하고 있나? 맞아, 제발. 무슨 일이지? 자는 동안 많은 걸 놓쳤다. 멀리 간다고요?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이니드가 최고야. 엄마 무서워. 웬스데이 기다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 보내줘도 돼. 보내줘요 싱클레어 씨. 나 이 포스터들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나 그렇게 보지 마요. 무섭잖아요. 아, 어떻게 고칠지 알겠어요. 내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겠어요? 돈 먼저요. 그건 문제 없죠. 어, 최선을 다할게요. 아침에 날 짜증나게 하지 않는 건 커피뿐이라니까. 웬즈데이랑 이니드가 최고야. 테이프 가져왔어? 어떻게 까먹겠어. 걱정하지 마요 윌러 아가씨, 안 아플 거예요. 이 둘 좀 보세요. 웬즈데이랑 이니드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못돼 보여요. 어, 내 머리. 아! 도와줘야겠지. 움직이지 마세요 윌러씨. 네버모 아카데미에서 이런 장난은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경찰이다. 꼼짝마. 난 가장 못된 아이들과 싸우기 부서에서 왔다고. 누가 이런 장난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겠어요? 웬스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윌러씨가 너무 오래 자잖아. 웬스데이와 이니드는 혼자서 감옥 생활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들이 같이 있어야 해요. 완전 소름 끼치는 감옥이야. 이 모든 거미줄이랑 다리 8개 달린 주민들이라니. 무지개를 여기 날렸나? 이 밝고 값싼 색깔은 우릴 아프게 할 거야. 웬스데이와 그녀의 부유한 엄마가 이 감방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저기 애니들 이리 와봐. 아무것도 만지지 마. 우리 감방 바꾸자. 돈 받고 그 거미들은 우리한테 맡겨. 이 알록달록한 악몽이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동의 안 하긴 어렵네. 애니들, 우리 이사 가자.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아직 할 일이 많아. 좋다. 더 좋게 만들자. 교육할 시간이야. 안 갈래. 아니, 가야지. 교육은 중요해. 아, 당연하죠. 이니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경관님이 하시는 거 잘 들어. 자, 가자 얘들아. 아, 저렴해 보여. 부자 엄마 웬세이는 이런 형편없는 가구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값비싼 고딕 장식은 소녀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손보기. 이제 여기서 살 수 있겠어. 가난한 엄마 이니드도 감방을 정리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같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유감이지만 상상력은 안지거든요. 밝은 색은 과할 수 없어. 치약 좀 써야겠다.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이제 물을 넣고 잘 저어주면 준비됐어. 오직 이니드만이 감옥 장식을 위해 무지개 물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만의 무지개가 생겼어. 아, 좋네. 내 딸이 좋아할 거야. 이제 완벽해. 빛을 더해줄 시간이야.
하지만 얼마 안 남았네. 걱정하지 마. 이건 탈출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작은 장난일 뿐이야. 달이다. 오. 간식 먹을래? 잡아. 이제 이니드가 깜빵에서 늑대 인간이 되지만 않기를 바라야겠어요. 이런. 얘들아, 이것들은 증거야. 장난감이 아니라고. 그거 내려놓고 수업으로 넘어가자. 이 애들을 교육하는 건 어렵네요. 너희 첫 번째 문제는 5년 더하기 7년은 답이 뭐지? 얘들아, 전화기 들어 얼른. 히히히, 귀 아프신가? 전화기 들으라고 했지, 어린 범죄자들. 웬세, 대답해드릴까? 안 돼, 우리 수업 지루하게 만들 거야. 거기 있잖아, 전화 받아. 안 그러면 공경에 빠지게 될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못 알아듣겠어요. 감옥에서의 첫 수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거야? 얼른 돌아와, 당장. 우리 깜빵 어때, 이니드? 우리 스타일이지? 어때, 웬스데이? 끔찍해, 엄마. 맘에 들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아, 누가 배고픈가 보네. 윌러스 경관님, 저희 밥 먹을 시간인 것 같으네요? 저녁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와, 늑대 인간에게 이런 걸 먹일 순 없죠. 적어도 먹을 거긴 하잖아. 이 둘이 계속 배고프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오트밀 벽돌을 어떻게 먹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먹을래. 이거 치킨이라고 생각해봐. 아, 어떡하지? 냄새 좋다. 맛있어. 도넛은 아니지만 여전히 맛있어. 아, 낮잠 잘 시간이야. 경찰관의 달콤한 간식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런, 휴. 단지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생크림통이 이미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 났어. 거기 누구야? 신난다. 나 휘핑크림 너무 좋아. 잠깐 눈 감고 밥 먹으면서 미각 운동하자. 좋아, 이제 먹자. 맛있다. 여러분에게 우리 대표 음식인 감옥 오트밀을 소개합니다. 역겨워. 예상했던 대로야. 화낼 필요는 없어요. 부유한 죄수들을 위한 특별 메뉴가 있거든요. 자, 부인과 아가씨,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세요. 만약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요. 어쨌든 당신 돈이면 뭐든 가능하죠. 웬즈데이 엄마는 이 메뉴에 감명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평범한 부자들과는 다르고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크림 대신 거미가 있는 건물줄, 치즈 대신 금. 맞아요. 이 요리는 아담스 가족만 좋아할 거예요. 난 쳐다도 못 보겠다. 뭔가 잊어버릴 만한 게 필요해. 아, 이 페이지 뜨는 걸 까먹었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니 기억력을 잃는 건 당연해. 13일의 금요일은 우리 죄수들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 이니드. 준비됐어? 당연하지.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야. 생일 축하해, 얘들아.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만해. 감옥에서 날카로운 물건 사용하면 안 돼. 이건 압수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자르지? 나한테 해결책 있어. 잠깐만. 됐다. 이걸로 해봐. 아마 될걸? 와, 고마워.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니드, 여기 네 반쪽. 웬스를 위한 100% 다크 초콜릿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니드를 위한 폭신한 딸기 비스킷. 선물도 있어. 이게 네 거야, 딸. 우와, 모로코의 아넬리드. 좋아할 줄 알았어. 당연하지. 세상에 50마리밖에 없잖아. 이제 20마리 남았겠네. 여기서 기다려. 더 준비한 게 있어. 멋지다. 검은색이잖아. 고마워, 엄마. 아직 다가 아니야. 너무 예쁘다. 주문 제작한 거야. 너무 맘에 들어. 훔쳐보면 안 돼? 이제 눈 떠봐. 짠. 와, 바비 인형 엄청 갖고 싶었는데. 고마워, 엄마. 이런. 괜찮아. 우리 본성인걸. 좋은 생각이 있어. 이니드의 가난한 엄마는 딸을 위해서 새 인형을 주문할 여유는 없었어요. 와, 흥미로운데? 근데 무엇이든 만들 수 있죠. 이제 어떤 머리 스타일도 할 수 있어. 맘에 들어? 당연하지. 내 작은 뱀아, 인형 마음에 들어?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해야지. 재미는 여기서 끝나잖아. 웬스데이, 재밌게 놀아주세요. 원하는 건 다 줘. 이제 이쪽을 여기다 놔. 그렇게. 그리고 이거. 잘했어.
신난다. 이제 머리 딸 줄 알아. 웬스의 헤어스타일 인형은 더 현실적이네요. 불쌍한 월리스 경관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기절했어요. 나 살아있나? 천국에 있나? 어디 보자. 아니, 마치 생지옥에 있는 것 같아. 5천만 2만 VIP 수감자를 위한 칵테일입니다. 여기 돈이요. 좋아요. 잠깐,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와, 좋아요. 나를 탈출하게 해준다면 이 모든 게 당신께 될 거예요. 100, 200, 죄송하지만 부인 그건 못해요. 그러면 전 끝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나쁜 코스염 같으니 뭔가를 해야겠어. 월리스 경관이 정말 웬스데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 교활한 여자를 감독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순진한 어린 소녀들만 질문 채취하는 걸 모르지. 난 6살 때 배웠다고. 내 돈이면 감옥에서도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비싼 건 필요하지도 않아. 약간의 금가루만 빼면. 사실 당신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 그래.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난 절대 결혼 안 해. 절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야, 어떻게 나왔어? 잘 있어. 안녕하세요. 깜빵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더 이상의 탈옥은 없을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방법을 찾고 말겠어. 참말 맞네. 자랑하지 말았어야지. 이니드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평범한 자물쇠인데 이건 평범한 마스터키가 필요하다는 의미야. 내일 파일이면 충분할 거야. 내 늑대인간 발톱은 항상 날 도와준다니까. 이제 누가 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생각보다 어렵네. 괜찮아, 아직 발톱이 9개나 더 있어. 이제 5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계획 실패야. 두 번째를 생각해야지. 감옥 탈출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네요. 우리 있어야 되는 만큼 있어야겠다.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소녀들의 엄마들은 감옥을 일찍 나가는 거에 대한 희망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린 웬스데이랑 이니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띵! 이니드한테 전달해. 띵? 뭐야? 어디 보자. 아, 이거 웬스데이가 보낸 거구나. 여기서 탈출하자.